우리 모두는 시계가 뭐죠? 신경을 쓰죠. 맞죠. 그래도 보면 도수는 사람들이기도 around us가 꾸미는 거고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죠. 그리고 우리 믿음. 뭐 세계에 대한 믿음은 강하게 영향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또래들에 대한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그 주위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when it comes to about이야 뭐에 관해서 크런치에 관해서 크런치 뭐죠? 여기 나왔네. 매우 어려운 상황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A하는 것이 이제 B하는 것보다 낫다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게나 좋아짐을 받는 걸 더 낫죠. 뭐보다는 옳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한다는 얘기야. 올바른 거 하지 않고 좋아짐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네, 뭐 하는 경향이 답을 넣으시면 할게요. 4번. 네, 조정한데, 그들의 믿음을 조정한데, 뭐에 맞게? 네, 사람들, 주위에,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규범과 생각에 맞춰서 그들의 믿음을 조정하는 거죠. 주위에 맞춰가는 거지. 맞아요. 이해되죠? 네. 이것은 특별히 명백하다. 어, 이거, 틀렸네. appear true가 나야 되겠네. 형용사 나야 되겠지? 네. 명백하다. 뭐의 경우에? 패션의 경우에 명백하다. 그 패션에서 우리는 우리의 큐 단서를 얻는 거죠. 뭐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단서를 얻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단서야? 무엇이 멋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주의로부터 얻는 거죠. 다른 사람이 멋있는 걸 우리가 읽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또한 생각하는지 모르죠.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 다양한 형태들, 뭐의 형태들? 어떤 형태들? 퀘스처너블. 질문할 만큼 의심스러운이라고 생각했네.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형태들. 근데 뭐와 같은? 불법적인 음악, 뭐, 뮤직 다운로딩이라든지 세금의 이베이전? 탈세. 그 회피죠? 세금 회피, 탈세 일종의 그런 것들의 형태가 주어동사. 그것이 무하다고. 뭘 근거로 해서, 어떤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한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는 거야? 받아들만하다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 뭘 생각할지 모르냐면 다양한 형태들, 어떻게 의심스러운 행동 형태들, 뭐 같은 불법적인 음악 다운로딩이나 테스트 회피하는 것 같은 형태들을 받아들일만한 것이라고 생각해. 뭘 근거로에 기반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라는 걸 기반을 했었죠. 그러나 뭐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것을 읽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떤 거? 꾸며주고 있지? 어떤 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보여주는 것 반영해주는 것 읽는 경향이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뭘? associate with 이게 뭘 갖고 해야 되니? 뭘 갖고 해야 되죠? 맞는 거. 맞아? 네. 하나 같으면 되는 거? 네. 뭐야 연관돼? 사람들과 연관되는 경우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과 연관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과대평가하는 거죠. 정도를. 나 어떤 정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뭐처럼.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렇죠? 네, 함께 다시 해볼게. 이 문장 좀 어렵네요. 못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읽는 경향이 있어. 어떤 것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을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연관하는데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과대평가하는데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거야. 어떤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거죠. 아 말로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네 알려졌는데 뭐라고 알려졌다? 네 false consensus effect. 뭐라고 하냐면 합의성 착각 효과. 합의성 착각
효과라고 알려져 있다. 그죠? 여기가 뭐 이불 읽을 때 청문장 위로 케어 임장 딱 보자마자, 아, 이 합의성 착각 효과에 대해 그랬지? 이게 좀 딱 튀어나와야 되네. 그죠?